내 고향 금강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비단처럼 고운 모래강이 흐릅니다. 금강 마을은 400년간 인동장 씨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입니다. 나는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세대한테 많이 다 아니 세대는 풍기요. 어디다가? 산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마을 사람끼리 정이 좋습니다. 산계집 먹을까?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결속력이 좋고 다정하시고 다들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제일 바쁠 때라서 해가는 몰 시간이 없을 때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한때는 12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고택이 있는 거면 좋은 줄 알고 다 들어가 버려. 붐볐던 가게도 지금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 내가 나온 병은 초등학교도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은 2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도 영주댐 공사가 한창입니다. 곧 담수가 시작되면 우리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반대를 했지만은 안 되는 걸 그게 아픔을 조금씩 묻어가야지. 이제 잡고 떠들어봐야 속만 상하고 병만 나지. 그러면 고향이 이제 완전히 무수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올 봄은 한가합니다. 예전에는 내 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 짓는 분들을 농사를 못 지게 하고 하면은, 이거는 정신적으로든, 육체든, 이거는 감옥이다, 감옥. 가까스로 수문을 면한 밭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기 할머니가 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댕길 적에는 강가에 저거 하고 참말로 모욕도 하고 처음에는 땜이 된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어디에 댕겨도 이만한 동네가 없고 이게 고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참 애들 잠 느끼고. 금강마을은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요것
요즘은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자주 찾아옵니다. 입을 금자가 입을 이 마을 이거 이제 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마을이요. 이 선조가 유래가 깊은 마을인데 숨을 떼 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 마을 한번 볼라고 왔어요. 장신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숨을 떼기 아깝고. 수멀민이란 거는 고향을 잃어본다는 거는요. 그 사는 사람으로 가가지고는 뭐 일생에 뭐 그보다 허전한 일 없겠죠. 또 저 이번에 그 바다고요. 그 세월호 사건처럼 이 마을이 또 수장대부. 그러니까 그 영주 시내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는 하루에 딱 두 번 다닙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영주요. 지금 뭐 버스 타러 가시는 거세요? 예? 버스 타러 가시는 거세요? 영주 병원에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겠어요. 마을버스라도 있으니 덜 적적합니다. 그때는 버스 없었을 때겠네요. 이거 버스가 이 다리가 있었니까 물 건네 댕겼지 뭐요. 가마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마 타고 이제 그래 들었지. 세월은 참 빠르게도 달려갑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만은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잔치상도 차려집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떠나있던 금강리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천지 하면 이 와서 멀었게 기다리면 거천지 오고 30분 기다려 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마을에선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충전로야 오는 마을이야. 충전로죠 오지. 충전로에서 아주 땜을 보면 아주 원천 봉사를 치게든가 해야지. 근데 하려면 그때 그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 마을에 촬영할 필요가 없지. 그것도 못하면 그래도 그 아니 그럼 뭐 시청자들한테 뭐 재미를 보여주는 거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면은 비판하는 거를 아니 비판하는 거를 내 보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는 보면 가면 은 저 팬 다 시겠다. 팬 다 시. 예, 팬 다 시게 내 보내. 그러니까 언론이 그게 언론이 뭐 나중에 누가 보면은 더 슬퍼져 눈물 났구나. 안 보는 게 되나? 그래 그럴 수 있죠. 동부인들 다 뭐 참 안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면 묻어버리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아파트로 이사가고 두 달 만에 고향집을 둘러봅니다. 아이고 꽃이가 살았네. 낡은 집인데도 살던 곳이 더 편안합니다. 사람이 안 사있겠네. 집이 고만 이래저 뿌렸다. 아이고, 헤매도 앵두가 많이 달랬는데, 올해는 앵두도 별로 안 달랜 것 같다요. 이곳에서 자식 농사도 다 지었습니다.
손자 자해 놓고 저기 또 기저귀 빨로도 다니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터전인데 보상으로 마음을 추스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수고하셔요. 고생했네, 이제는. 마을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수몰이 되더라도 내 고향은 경북 영주시 병읍면 금강리입니다. 이건 뭐 진짜로 뭐 이거는 돈 한 바꿀 수 없는 거지. 고향이. 아, 그래. 없어도 그냥 마을 편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금강리 우리 마을 땅이다. 그거는 보존하고 싶어요.